안녕하세요. 코빗의 제이입니다. 코빗 뉴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나이키의 가상 패션 전문 스튜디오 아티팩트 RTFKT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ENS 도메인을 사들였다는 소식입니다. 디크립토 보도에 따르면 아티팩트는 최근 .sush.eth라는 명칭의 도메인을 19.72eth에 구매하여 RTFKT가 보유한 ENS 도메인은 총 10개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어 아티팩트의 도메인 구입가 19.72eth는 나이키 로고가 탄생한 1972년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티팩트가 이번 도메인을 확보한 이유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향후 ENS 도메인을 서브 도메인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탈리아 금융 규제 기관으로부터 규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낸스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탈리아 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하는 OAM으로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허가받았다고 전했으며 이제 이탈리아에서 완전히 규제되는 가상자산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트윗을 통해 해당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이낸스는 이탈리아 외에도 이달 초 프랑스 금융 규제 기관인 AMF로부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로 운영되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최근에는 바레인과 두바이에서도 라이센스를 부여받았다고 하네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대형 송금 업체인 머니그램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해외 송금 개선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용자가 스텔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지갑을 통해 보유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 USDC로 전환하고 이를 머니그램 네트워크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데넬 딕슨, 스텔라 개발재단 CEO는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금 이용 인구는 수십억에 달한다면서 머니그램과 함께 이용자가 현금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그램 CEO 알렉스 홈즈는 가상자산이 현실이 됐고 오랫동안 존속할 것이며 가상자산을 채택하고 대중화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머니그램은 호환되지 않는 가상자산 세계와 법정화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며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의 코빗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